좀 앉아, 앉아있다가. 그리고 내가 사람 좀 모아놓고 저 딴 새끼 나올 때 가라 좀. 응. 하면 안 나오네요. 250만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벚꽃축제 갖고 250을 벌어갖고 성형외과를 찾아갔어. 돈을 딱 주고 수술해주시오. 저 태기를 일단만하게 만들어주시오. 뒤로 홀랑 넘겨갖고 다니게. 그리고 내가 돈을 다 줬더니 의사가 돈 가져왔습니다. 얼마요? 250만원 말한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새끼가 한쪽에 250만원이라. 그럼 언양에서 내가 한쪽 값을 더 벌어야 되잖아. 난 소원이 나 젖잡다고 버리고 간 그 새끼가 저 이딴만한 여자한테 걸려서 깔려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아직까지 죽었다는 소문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작천정에서 250을 더 벌어서 난 젖을 이만하게 수술할 거야. 그래갖고 그 새끼 다시 꼬셔갖고 젖을 눌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내가 젖에 한이 맺힌 여자야. 이 젖 잡다고 이거 다 젖이 다 뽕이요. 9mm. 너도 웃지 마 가시야. 너나 나나 별 생긴 저기 별 차이 없어. 저도 없으면서 시시 웃고 있다야. 아이고 너도 나나 볼게 별로 민자 비슷비슷하구만. 시부랄까 별로 꼭 젖 없는 것들이 같이 웃더라고. 왜냐면 공감이 가거든. 젖이 없다는 것이. 너도 이해 가지? 에? 있기는 시발 너도 뽕이 한 9mm구만. 여자들은 가슴이 없으면 이것도 스트레스야. 맞아요 안 맞아요 언니? 예, 고개 까딱인 사람들 다 젖잡은 옆에 애들이야. 야 남자 있는 그냥 한번 가자. 아유 뭐가지 다 아프고 사람 죽었네. 아유 그냥 일단 오늘 여기서 죽더라도 열심히 해볼라요. 반스는 내려가고 안에는 땀참 살아서 가자. 자
요즘에는 참 이렇게 개새끼들을 많이 안고 다녀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 반려견을 키우지만 저도 포메라니안을 한 마리 키워요. 근데 요즘은 개새끼라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유식한 말로 견 자제분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지요? 예. 요즘요, 남자들 개맛도 못해요. 왜 못하냐? 개새끼 대가리 깎는데 5만원이요. 남자들 대가리 깎는데 만원이요. 남자들 어디 가서 여자들하고 바람만 피려고 이거 버리고 싸고 하려면 너 15만원 줘야 돼. 10만원, 그러니까 10만원 줘야 돼. 개새끼는 적 붙여준다 70만원 받아와. 그니 남자들이 개맛도 못하는 거예요. 시 좋은 것들은 정말 70만원씩 받아옵니다. 우리 뽐에 우리 강아지 70만원씩 받아와요. 한 분이 정자 주며. 그 남자들이 개맛도 못하는, 불쌍해 남자들 보면은. 요즘 남자들은요, 참 불쌍합니다. 이거 봐. 여자들은 다 멋내고 막 돌아다니잖아. 남자들은 오면 엿싸먹을 돈도 없어. 시발 애팬들이 돈 깍지고 안 줘. 맞아요 안 맞아요? 여자랑 사도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돼. 언제부터 남자들이 돈 벌어주면서 기도 못 피고 살았냐고. 그건 왜냐? 여자들이 막 머리를 하기 때문이요. 이 시발로 애팬들이 지금 돈 벌어갖고 누구주 사고 머리 막 30만원씩 하고 지금 시엄마는 2만원짜리 파마해주고 저는 30만원짜리 파마하고 저는 누비똥 가방 들고 지금 엄마는 시장에서 15,000원짜리 가방 사주는 애들이요. 그래 안 그려? 우리 시집이라고 다 경험해봤는다며 맞다고 한거 보니까. 맞죠 언니? 지금 엄마들이 누비똥 언제 들어먹었냐? 엄마를 시엄마는 누비똥 사주고 너희들이 시장에서 15,000원짜리 가방을 갖고 다녀야지. 엄마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누비똥 가방도 들고 그래야지. 꼭 애팬들한테 치고들 머리는 언니가 머리 그 염색하고 그 저기 그 하는데 얼마죠? 그 10만 원은 주지? 그럼 뭐? 6천 원? 언니가 사서 해갖고 돈이 없는가매. 미장원 가면 기본으로 10만 원이요. 맞아 안 맞아? 그죠? 그게 비싸갖고 집에서 하는 거야. 언니는 참 알뜰하게 사네. 서방이 돈 못 버나매. 그래서 신랑 한 대 패버렸는가 손으로? 그래갖고 기부세네. 어디서 왔어 언니들은? 네? 양산? 양산을 뭐하러 차비로 여기까지 왔는가? 거기 특검 각설이들 들어가는데 뭐 벚꽃 보려고? 어? 하긴 거지 보려고 여기까지 왔겠어? 벚꽃 보려고 왔겠지. 네. 서방들은 다 출근하고 각설이들 미쳐갖고 서방들 다 출근시키고 그 저녁에 웬만하면 나올 때는 서방들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시오. 집에 가서 서방 따라들면 아니면 마누라를 다 재워물든지. 이거는 불륜이냐? 왜 이 더운 죽은데 끌어안고 지랄들이요? 저들은 부부 아닌데. 왜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언니. 부부는 밖에 나와가지고 식구들께서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안 끌어안는다고. 이 날씨에 춥다고? 갈 때 됐다 얼른 보내라. 얼른 보내라. 이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주는 게 복이요. 나이 먹고 늙으면 이제 대가는 남자들도 없어. 그지 언니? 일단 보험을 많이 들어라. 나도 있잖아 서방 앞으로 보험을 내가 한 10억 들어놨다. 근데 이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그 살던 서방이 내일 모레 좀 뭐 몸이 안 좋대.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보험을 한 10억 들어놨어. 그러기 뭐 효소인가 뭔가 처먹더니 얼마나 건강해졌는가. 내가 아직도 달달에 350만에 보험 붙느라고 뒤지고 나빠졌어 지금. 아이고 뒤지지도 않아 그 새끼는. 명도 더럽게 길어. 아유 빨리 뒤져보자 내가. 이걸 때려지고 치우고 뭘 하든지 할 텐데.
아우 나는 있잖아 그 새끼 뒤지면은 난 생각을 많이 했어. 이거를 월세로 놓을까 일수로 놓을까 전세로 놓을까 난 많은 생각을 해봤어. 응? 그랬더니 내가 생각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일수가 제일 나을 것 같아. 매일 찍잖아 일수로. 아이고 참 힘들어드려. 님의 등골 한번 갑시다. 아유. 이 언니들도 웬만하면 남편을 빨리 보내버리고 이걸 전세든 일수든 월세든 좀 놔봐봐. 수입이 꽤 짭짤할 것 같아요. 아이 시발 놈이 디자인 이걸 뭘 놓든지 않는데. 아이고 이것도 젊었을 때 놔야 되는데. 네, 님의 등골 한번 보내겠습니다. 가려고 서 있어 뒤에. 응? 어디 간다고? 서방이 기다린다고. 씨발 서방 두고지 머리 데리고 가고 속서가. 응. 서방 이리 오시오. 요즘 남자들은 있잖아 여자들 말에 따르기 때문에 오라고 해. 안 오면 이혼해버려 그냥.
내가 멋진 남자들 저 뒤에 잔뜩 있잖아. 소개시켜줄게. 아니 우리 신랑이 멋져. 언니 신랑이 멋지다고? 아이고 그래도 잘해준 것 같아. 어, 멋지다고 한 거 보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남자가 잘해주면 멋지다 그러거든.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역시 그래도 살던 놈이 낫긴 나. 예. 새로 얻어봐라. 길러야지. 성질 파악해야지. 시발건 또 새로 얻으면 이 새끼가 앞으로 해라 뒤로 해라 6번 자세 해라 9번 자세 해라 이 길려려면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길런 놈은 누구정만 딱 맞추고 밥 먹다가도 그냥 밥상 탁 치고 버려. 이거 되는데 어? 새로 얻은 놈은 길을 내려면 힘들어. 그게 살던 놈이 나. 그리고 지가 살기 싫다고 버린 애 편 애들은 벌 받아야 돼. 왜냐? 그것도 남한테 민폐야. 지가 살기 싫다고 갖다 버리면 누가 주워갖고 그걸. 안 그래요? 쭉 데리고 사시오. 내가 버린 새끼들도 많이 어떤 애들이 주워갔을 거야. 근데 나는 남이 버린 새끼 안 주워와. 에, 멋진 새끼만 주워오고 난 연계를 다시 키울 거야. 하고 연계를 키워서 잡아먹든지 해야지. 하지만 요즘에 연계들도 다 경험이 있어가지고 시부라도 깨끗한 놈이 없어. 나는요 아직 시집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언니가 말로 이제 네 번 갔다 그러는데 아직 내가 이제 올해 나이가 39이요. 응? 39. 내가 이제 좀 목소리가 가서 그렇지 목소리가 지금 쉬어서 그렇지 내가 올해 39. 양띠.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면 대가리 까딱까딱해요 그냥. 난 다 알아들은 게. 아유 오늘 손님이 아까 막 쭉 있다가 뭐만 팔면 냅다 튀어버리고 뭐만 팔 안 사면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명이 안 돼 200명이 안 돼 있어도요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필요하면 사면 되고 우리가 한 가지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가지를 팔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지. 우리가 이거 팔 때 그거를 못 사고 다 도망가. 안 필요한데 사람 말을 안 하거든 우리가. 안 그래요? 사람이 꼭 필요할 때만 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선전 하나 하려고 해도 돼요? 내가 안 사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한테 요즘은 정말 여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야. 내가 봐도 밥은 밥통이에 빨래는 세탁기가 해. 이거 단전 자동이야. 청소기는 청소기가 해. 여자들 살기 좋아진 세상이다 지금은. 저기 행주비로 하나만 줘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도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보신 분 이거 사서 써보신 분 지금 이거 인터넷 쳐보시면요 성원 화장품이라고 성원 화장품에서 행주비누가 나옵니다. 이게요 얼마나 이거는 천연비누예요. 세프라나 있죠. 이거 혓바닥을 빨아먹어도 애들이 먹고 씹어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면서 애들이 혓바닥을 이렇게 빨아먹죠. 하나 세프라나 줘봐요. 혓바닥으로 빨아먹어도 애들한테 인체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천연비누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빨아 이걸로 옷을 빨아 입어도 내 인체에 피부병이 아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렇게 선전하면서 이걸 빨아먹습니다. 이거 천연비누입니다. 야들이 혹시라도 놔뒀다가 씹어먹어도 애들한테 아무 인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엄마 잠깐만요. 이게 천연비누예요. 행주비누라고. 지금 성원 화장품 쳐보시면요 대당 만원입니다. 요즘에 이걸 어디에 잘 짓냐 말 그대로 행주. 여러분들 행주 삶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로 빠시면 하얘지고요 또 싱크대에서 빠시면 이 물이 비눗물이 하수구로 흘러내려가면서 세균을 다 죽여줍니다. 세균 죽여주는데 100%고 향균 100%예요 그리고 언니들 이런 하얀 장바 있죠 떼끼고 가일물 묻을 때 최고예요. 이걸로 빨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언니가 그러는데 신랑이 투석을 오래 했는데요 이걸로 빠는데 옷에 노다지 피가 묻는데요 이걸로 한 번만 빨아보면 그 피가 다 지워진대. 그리고 특히 운동화 때 안 가는 거 이걸로 한번 문질러 보세요. 기가 막히게 때가 갑니다. 그리고 애기들 막 갖다 진흙탕이 굴러도 이걸로 한번 빨면 깨끗해져요. 그 정도로 이게 세균 100% 박멸되고요 이게 폄훼 100%. 그래서 엄마들 또 장사하는 것도 짓고 있냐?